안녕하세요, 쌈둥이들. 여기는 요세미티 지역 마켓, 로컬 마켓인데 우리가 오늘 라면 끓여 먹기로 했는데 냄비를 안 갖고 왔네. 그래서 둘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없으면 좀 못 먹는 거요. 아주 주되는 거라 할 수 있지. 아씨,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이 동네는 5시면 문을 다 닫더라고. 난리 난 겁니다. 그냥 밥도 못 먹고 쫄쫄 굶어야 돼. 밥 못 먹고 그냥 씨 수영이를 하러 가야지. 그러면 파리 파리야. 오, 다행히 손에 냄비가 들려 있습니다. 밥 먹을 수 있겠네.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건 재료는 다 쌓았는데 물 같은 거는 무거워가지고 근처에서 사자. 물은 어디서 팔겠지라는 생각에 물을 안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마리포사의 로컬 가게 한번 들려가지고 로컬 가게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 겸 물도 좀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로컬 가게 구경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나는 여행지 가면은 심지어 헬스푸드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잘 정리되어 있다.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Remember that the water is expensive. 아, really? 물이 비싸? New Zealand water $4.99. 근데 뉴질랜드 워터 was good. 그럼 뭔데 요세미티 관련된 상품은 요거밖에 안 보네. 요세미티 커피가 있어. 신기해. 야채들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저희 캠핑장이랑 바로 근처기 때문에 또 와서 들려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시골 느낌의 마트는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한 마트를 찾아서 very good. 캠핑장 가는 길 아주 그냥 숲속으로 그냥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여기로 쭉 가다 보면 요세미티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세미티 가기 직전에 저희 숙소가 있어요. 여기입니다. 바로 보시면 에어스트림들이 앞에 줄줄이 있죠. 저희가 저기 중에 하나가 우리 거겠죠. 그냥 들어가면 되나? 응. 여기 먼저 그 체크인이 어디를 해야 돼? 일단 쭉 가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체크인? 앞에 오피스 같은 거 없었잖아, 그지? 응, 뒤에 있을 것 같아. 보통 캠핑장들은 뒤에다가 만들어놨더라고. 지금 체크인은 오피스 왔고요. 저기 보면 오피스 오브로 캠프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둘리는 혼자 가서 체크인을 할 거고 우리는 더우니까 차에서 기다리는 걸로. 하리 이제 다 왔다. 이제 하리 충분히 놀 수 있다. 하리야,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보자. 알겠지? 내가 네 주려고 아까 전에 공도 샀다 아이가. 하리 둘리 혼자 보내기 또 그러니까 여기 오토캠프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네. 여기 안에 작은 상점 같은 것도 있고요. 바도 있습니다. 와, 근데 이 느낌 너무 좋다. 여기 SNS에서 인기가 있을만하네. 야, 근데 스타일이 완전 최고다. 위층에는 뭐 있어? 푸? 야, 진짜 미쳤다. 이거 너무 좋은데? 야, 그 비싼 돈 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나는 뭐 에어스트림에서 자는데 뭐 그렇게 비싸지? 이래 생각했었는데 장난 아니네. Wash your spirit clean. 진짜 씻겨질 것 같아. 밖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밖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뭐야, 저기 호수 같은 것도 있네? 와, 대박. 미쳤다. 너무 좋은데? 지금 솔직히 리액션이 계속 와 좋다, 와 좋다 밖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진짜 꿈이지 않고 진짜 찐 리액션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꿈인데 저런 유로벤트. 위층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과연 있는지. 대박이다. 미쳤는데? 아우 씨 힘들어. 아우 관절. 아, 수영장 대박. 어때? 우와. 소감이 어때? 오, 이거 돈 좀 제대로 썼네. 여기는 어때? 진짜 아깝지가 않아. 그치? 응. 어떻게 나가? 키 있어야 돼 우리. 어떻게 언제 줘? 아, 좀 이따 4시에 준대. 어때? 수영장 와 대박이야. 너무 괜찮지? 팔에 75불이야 지금. 그러니까 75불렀으니까 수영장 들어가야 돼. 뭐야? 팔이 바꿔서 다 있어요.
어, 진짜? 괜찮지? 오. 담요도 있어, 카드 담요. 탈이. 여기 봐봐. 파워 캠퍼. 어. 오로 캠프, 여기 사실 강아지 75불 따로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뭐, 밥그릇하고 뭐 이런 거 다 준 거? 어, 그, 강아지 담요? 쿠키랑. 와, 대박이다. 이런 데는 돈 쓸만하네. 75불 안 아깝네. 내가 그래서 다른데, 여기 다른데 많다니까 거기도 가자고 하는 거지. 와, 대박이다. 어. 자기가 생각하는 캠핑 이상이지? 어, 어때? 진짜, 최고. 풀을 내가 말했잖아. 뭐, 돼지 새끼? 아니. 이러고 자격지심 때문에 그래. 돼지 새끼란 줄 알고 열받을 뻔했네. 아니, 화장실 좀 사람이 없어서 찍는 건데요. 근데 화장실도 되게 팬시한 거고, 팬시한 건 팬시한 건데, 화장실 안에 샤워실도 있어. 대박이다. 진짜 얼마나네 여기는. 근데 오토캠프가 지금 여기 요세미티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토캠프가 진짜 군데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던데. 군데군데 좋은 데가 많은데, 아, 여기는 그냥 오토 캠프만 찾아다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쏙 드네, 오랜만에. 아, 이거 완전 사진 스팟, 저기야. 네, 예뻐? 어, 진짜 예뻐. 하리! 자기야, 이곳으로 찍어야지. 자기 너무 옆에서 찍었지. 아, 4시에 키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생각보다 체크인 시간이 늦다. 그치? 근데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크네. 나는 한 에어스트림 한 10대 있을 줄 알았는데 10대가 뭐야? 100대 있는 것 같은데? 자기야. 응? 보시오. 내가 지금 부서진다. 아, 근데 여기 나도 좋은데 강아지는 얼마나 좋을까? 와, 이제 강아지랑 오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노 스위밍이라고 합니다. 꼭 이런데 술 취해가지고 스위밍하는 새끼들 있잖아. 나는 아주 모범적인 시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다. 보시면 저 에어스트림들이 딱 주변에 쫙. 저 에어스트림이 everywhere. 자, 날씨만 좋았으면 지금 산불 냄새, 그 스모그 냄새가 좀 심하긴 해요, 지금. 요 근방에서 이게 뭐냐, 불이 났어가지고 심하긴 한데. 아, 진짜 산불 안 나고 왔었으면 진짜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산불 같은 거는 자연재해라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가격이 2박에 600불이에요. 사실 600불도 싸게 한 거고 원래 좀 더 비쌉니다. 거기다 플러스 할이 이제 75불. 그러니까 저희 700불 정도 내고 여기다가 또 택스를 내야 되죠. 거의 한 800불 정도 내고 지금 캠핑을 하는 거예요, 2박을. 싼 가격은 아닌데 이런 체험하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쯤이면 사실 캠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4시인데도 캠프장에 아직 키를 안 줘가지고 따지러 가니까 지금 인스펙션이 와가지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 맥주를 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마시고 있으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시고 있으려고요. 맥주 안 줬으면 뒤집어플라 했는데 맥주 줘서 또 기분 좋게 참아봅니다. 아니, 니도 물 받았어? 천천히만 천천히. 여러분들 알았어요. 우연히 만난 한국 아저씨인데 귀여운 강아지가. 보통 캠핑장은 캠핑 자기 사이트에 그 뭐라고 하지? 주차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차 지정된 곳에서만 주차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다 주차를 해야 되고요. 짐을 꺼내가지고 이 외관에 싣고 캠핑 사이트로 가라고 하네요. 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아주 문물에서 아예 벗어나라 이런 뜻 아니겠어? 어. 이거 있어서 편하다. 어, 또. 아닌가? 저기가 세븐틴인가? 아니, 세븐틴 일로 가라 이거. 야, 근데 진짜 프라이빗하게 진짜 잘 해놨다. 그럼 도대체 에어스트림이 몇 개인 거야? 대박이다. 너무 너무 괜찮은데 이 시스템? 지금 손 안 쓰고 지금 외건 꺼낸 중. 엉덩이로. 내리막길에 외건 어떻게 쓰는 거야? 내리막길에서 외건 한 번도 안 써봐서 잘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엉덩이로 그냥 이렇게 버티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거야? 어, 에어컨 켜놨나 보네. 에어컨 돌아가는 거 보니까. 야, 에어스트림에 에어컨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오만 개 다 있다고 하던데. 장난 아닌데? 아니, 무슨 에어스트림이 이렇게 전자시킵니까?
빼야 되지 않을까? 왜 안 돼? 왜 안 되냐고. 씨. 이거 소리 나는데? 안 들려? 아. 와. 따라라 하리야 한번. 따라란따. 따라라라. 오, 좋은데? 오, 대박이다. 오, 대박. 자기 하리 잠깐 들고 있어 봐. 어. 오 마이 갓. So good. 야, TV도 있네. 솔직히 없는 게 없어가지고 뭐 가져올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전자레인지도 있고 여기 안에 냉장고도 있고 뭐 접시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옷걸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운도 있고 싱크도 있지. 뭐 식기도 다 있는 것 같더라고 아까 보니까. 오 봐요. 뭐 가져올 게 없네 진짜 여러분. 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아주 둘리가 숙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골랐네. 에어컨도 빵빵합니다 아주. 너무 빵빵해서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이 밖에는 이런 테이블이 있고요. 모기향도 있네. 테이블 이제 고기 구워 먹거나 뭐 간단하게 구워 먹거나. 어 여기도 화로가 따로 있네. 여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돼. 이게 우리 에어스트림입니다. 행운의 넘버 17번. 언제부터 17번이 행운의 넘버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이번에 2박 3일 동안 있을 에어스트림입니다. 좋은 게 각 다 전기도 연결되고 물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최고 아닙니까 이거? 주변 환경도 저기 보면은 태양열로 필요한 전력도 땡겨 쓰는 것 같고 주변에 너무 좋아. 네이블 후드랑도 뭔가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씨 너무 행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수영장에서 볼 겁니다. 그거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바이.